코디네이션즈 코리아 시니어 코치 김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랜딩, 즉 파쿠르의 착지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랜딩의 네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파쿠르의 착지는 앞꿈치로 착지해야 됩니다. 네, 앞꿈치라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앞꿈치 전면부로 착지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사항은 소리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몸에 작용하는 충격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파쿠르의 착지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과 움직임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항상 부드럽고 소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무게중심을 엉덩이, 자기 뒤쪽에 두기 때문에 앞꿈치로 착지하려 해도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서 뒤꿈치가 닿거나 엉덩 방아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랜딩을 할 땐 무게중심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 앞꿈치로 착지하면서 손바닥으로도 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무게중심의 숙련도에 따라서 여러분 다양한 지형짐을, 장애물이나 동작 기술을 수행할 때 충격을 상체나 하체로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착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체 버티기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랜딩 시 충격을 하체 힘으로 버티지 못하고 엉덩이가 아킬레스건에 닿을 정도로 무릎에 잦은 반동을 주게 되면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랜딩 시 적어도 15도 이상 하체 힘으로 버텨주셔야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네 가지 사항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랜딩 자세가 뭔가 불편하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의 하체 가동 범위, 발목과 햄스트링, 골반의 가동 범위가 충분히 넓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파쿠르 기술과 훈련 방법은 저희 파쿠르 네이션즈 코리아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